안녕하세요. 규입니다. 카카오의 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일이 끝났습니다. 생일이 끝났어요. 생일이 끝나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V앱을 켰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 어피치. 오늘 저희 선물 받았어요. 카카오에서 선물 받았어요. 사실 멤버 중에 멤버들은 다 라이언이고 저 혼자 어피치를 받았습니다. 먼저 회사에 도착해서 제가 어피치를 골랐습니다. 귀엽죠? 지금 잠깐 선우랑 춤을 추고 왔는데 사실 지금 조금 더워요. 그래서 땀도 조금 나고 땀이 조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어피치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귀엽지? 이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요. 아무튼 이렇게 V앱으로 이제 마지막 생일이 끝나서 켰습니다. 사실 진짜 별 얘기 이렇게 할거 없어요. 진짜 마지막 오늘의 V앱이 될 거 같아요. 저는 케빈이 있네요. 케빈이 V앱이 꺼져서 저는 다른 폰으로 지금 켰거든요. 아무튼 저 진짜 이번 생일날 정말 많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되게 아름답게 저를 많이 축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또 많이 생각도 해보고 그랬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생일이. 제가 공카에 진짜 썼던 대로 사실 저한테는 연습생이 된 이후로부터 크게 막 생일이어서 막 놀고 신나고 이러지 않더라고. 야, 잠겼는지. LMAO 라마오 라마오 라마오.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나 하다가 끊겼다네. 나와가지고. Sorry guys. 멘탈이 다 털려서요. 전 그래서 케빈이 일찍 끝냈네 이러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방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까지 하고 있었죠? 저 되게 진지한 얘기 하고 있었고. 아 미안. 무슨 얘기 하고 있었대? 갈 거야? Bye, Kevin. 야. Yeah. 응? 올 줄 알았지. 어떤 거? 그거. 케빈이 똑같이 생겼다고요? 응.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 아, 내 안경 벗어야 돼. 어? 진짜 여기서 분장하면 똑같을 것 같지 않아요, 케빈? 봐봐, 여기 이마 여기만 좀 더 분장해서 늘리고 이렇게 하면 케빈이 비쌀 것 같아요. 아무튼 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 저 항상 얘기하다 까먹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맞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생일, 맞아,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어? 응, 생일이었어요. 사실 연습생 되고 나서 사실 생일을 크게 막 가게 바이 케빈 좀 이따 봐. 사실 생일이 저한테는 크게 막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저희가 이제 데뷔하기 전에 바로 축하받고 그때 이제 아 생일이 이런 거였지 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축하도 받고 이렇게 하고 또 이 데뷔하고 나서 또 너무 많이 축하를 해주셔서 그때도 생각을 해보고 이번에도 되게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축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됐나? 이렇게 의심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제가 공카를 올리고
댓글을 하나씩 다 읽어봤어요. 근데 진짜 다 저한테 너무 위로도 많이 되고 힘도 많이 되고 이렇게 멋진 분들이 제 옆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 더 생일인 만큼 더 뭔가 즐기고 행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더비 덕분에 제가 많이 또 이렇게 긍정적이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긍정이란 단어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긍정이 계속 제 입에서 이렇게 긍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건 다 더비가 계셔갖고 제 옆에 도윤들이 옆에 계셔주셔서 그 긍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좋아하고 긍정적이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이번 생일에 굉장히 느낀 게 많아요. 정말 느낀 것도 많고 네 그랬습니다. 댓글 읽어볼까요? 인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피치! 어피치인데 애기 어피치예요. 저처럼 아구 시리? 저 어피치라 얘기했는데 시리가 대답했어. 아무튼 얘는 애기 어피치입니다. 저처럼 치아가 크죠. 저 미역국 먹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 생일 전 바로 주말에 잠깐 올라오셔서 이렇게 미역국을 엄마가 이제 보온병에 싸서 아빠랑 와서 먹었습니다. 미역국을 최고. 역시 엄마의 미역국은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댓글이 진짜 많네요. 큐기린 이거 읽고 활짝 웃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응? 제가 이걸 이 댓글을 읽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겠죠? 감사합니다. 댓글이 진짜 많네요.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왜 아직 안 잤어? 왜 안 잤겠어요? 마지막까지 생일을 즐기고 그러고 이제 잠깐 생일이 지나고 나서 선우랑 춤도 추고 이러느라 못 잤죠. 어떻게 자겠어요 생일인데. 내일 시험인데 제 브이앱 보신대요. 어떡해요.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아니요. 시험은 잘 본다고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면 안 돼요. 준비하신 대로 파이팅. 감동적인 말이 되게 많네요. 지금 저 브이앱 잘 나오고 있나요? 사실 제가 지금 부끄럽게 거의 생얼이라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스케줄을 하고 있어서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사실 피곤하진 않지만 선우는 밖에 있어요. 밖에 아까 제가 브이앱을 많이 해서 오늘 저 혼자 이렇게 잠깐 켰습니다. 귀엽죠 이 옆빛이. 너무 귀여워 이거. 카카오 최고. 오! 새 친구예요 저의.
근데 진짜 엄청 말랑말랑하고 굉장히 보슬보슬해요. 너무 부드러워요. 뭔가 부드럽고 이렇게 계속 만지고 싶네요. 이거 너무 귀엽네. 이 친구 귀엽구만.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에나베드 어피치. 아, 이쯤 되면은 다 아시겠죠? 에나베드입니다. 근데 둘 다 다른 매력이죠. 근데 사실 요즘 제가 최근에 에나베드 2를 다시 봤어요. 휴대폰으로. 근데 진짜 재밌던데요, 다시 보니까. 에나베드 2도 다시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는데 에나벨이 널 무서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영은이었나? 그랬었어요 저한테. 제가 또 에나벨을 보고 있으니까 에나벨이 널 무서워하겠다고 그렇게 멤버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투도 봤죠? 댓글이 진짜 많다. 내년 생일에 뭐 하고 싶어? 오늘 생일 끝났는데 벌써 내년 생일을 생각해보면은 그냥 올해처럼 그냥 더비분들과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감정도 전달하고 이러고 싶어요. 더 행복하게 더 다 같이 그날만큼은 더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내년은 더 올해보다 더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더비 그러기 위해선 다 건강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고 그게 제 소원입니다. 맞아요. 아이유 선배님 러브 포엠 나왔는데 들었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그 진짜 제 마음을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느끼고 갔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노래. 창민아 생일 어땠어요? 우선 제 생일날 확실히 저는 좋았던 게 스케줄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스케줄이 있고 바쁘고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스케줄이 없었다면은 조금 뭔가 허전함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스케줄이 있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축하도 받고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소통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스케줄이 있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선우 데리고 와요. 선우가 지금 또 저랑 춤을 더 같이 추니까 얼굴이 많이 피곤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선우를 지켜주기 위해 선우를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다. 더비분들도 선을 지켜주세요. 오늘 케이크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오레오 케이크 오레오 케이크도 먹고 당근 케이크도 먹고 또 뭐였지? 그냥 만들어주신 케이크였는데 그것도 먹었어요. 아 이게 오늘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상처가 난 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촬영이 끝나고 보니까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근데 크게 난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에 탁 부딪혔는데 그분은 아직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요번에 건강검진 했다고 올렸잖아요. 근데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나의 시력. 원래 시력 좋았어. 너무 좋았었는데. 창민아 뒤에 소리 뭐야? 무서워. 뒤에 소리 음악 소리인 것 같은데. 뒤에 소리가 아니라 아마 옆방 옆방 막 이렇게 소리가 섞여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창민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더 있어요? 어피치 빼고? 저는 요즘 알리? 알리 맞나? 토이스토리에 눈세게 달린 외계인 조금 원래 예전부터 좀 좋아하긴 했었지만 요즘 조금 그 친구 같아. 그 친구를 요즘 좋아하고 있습니다. 알린? 알리? 알린? 알리? 알린? 모르겠네요. 장민이 취향 한결같던데요. 한결같아요. 맞죠? 최근에 제가 상현이 형 생일이어서 이렇게 생일 전 사실 그렇게 카톡을 많이 보내거든요. 뭔가 이렇게 뭔가 생일 축하해요 이것보다 뭔가 이렇게 싹 막 빨리 써요. 그래서 항상 다들 못 알아보구나 하죠. 그리고 스펀지와 이모티콘은 예전에 산 거야. 선물 받은 거였나? 제가 케이크를 먹었더니 계속 목이 계속 갈라지네요. 아무튼 그 이모티콘은 그런 겁니다. 이모티콘 저 진짜 많아요. 한 10개 있나? 10개쯤 넘게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맞아요. 요즘 너무 춥더라고요. 추운 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댓글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이래서 잘 안 보면. 아이고 또 이렇게 움직인다. 제가 태연 선배님 노래를 최근에 나와서 들었는데 1번 트랙인가요? 그게 Here I Am인가? 그게 그 노래 제가 그 노래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콘서트 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그 처음에 딱 등장하시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번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였나요?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 요즘 저희 거 하느라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영상들을. 저 민트 좋아? 민트를 싫어하진 않아요. 저는 싫어하진 않고 먹으면 먹는데 사실 막 찾지도 않고 그냥 딱 그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그 딱 중간이요. 사실 이거 민트 초코 때문에 되게 많은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싫어하진 않습니다. 싫어하진 않아요.
마카롱은 제이콥 형이 좋아해요. 저 아직 선풍기 틀고 자는데 안 추워요? 어, 정말요? 정말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안 춥죠? 안 돼. 저도 가끔 씻고 나오면은 이제 저는 따뜻한 물로 씻으니까 씻고 나면 더울 때 잠깐 에어컨을 한 2분? 2, 3분 정도 방에 한번 환기를 시켜놓고 끄곤 하는데 틀고 주무신다는데 대박이다. 안 추우세요? 사실 저는 진짜 추위도 너무 잘 타고 더위도 너무 잘 타고 그래서 가을을 좋아합니다. 창민아 핑머 할 생각 없어? 어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머릿결이 핑크머리를 하면은 아마 항상 이 어피치를 쓰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머리가 다 끊겨서. 그래서 사실 하고 싶은 색은 많지만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끊겨서. 지금 그래서 트리트먼트도 잘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머리에 좋은 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창민이 머리털 지켜. 이렇게 저 눈 빨개요? 아닌데 이 정도면 저는 원래 눈이 잘 빨개지는데 이 정도면은 빨간 거 아닌데? 지금 갈색이야. 조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조명. 지금 더워요. 왜냐면 전 춤추고 왔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피치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재밌는 댓글 되게 많다. 근데 이게 댓글이 계속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아이고 아이고 졸리지 않아? 네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이 복숭아의 이름은 어피치. 베이비 어피치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큰 어피치밖에 몰라서 이번에 이제 귀여운 애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얘기가 그래서 이름은 어피치인데 애기예요. 미안해 큐빅 내가 졸려. 주무셔도 돼요. 주무셔도 됩니다. 사실 아마 이게 아까 전에 V앱 하기 시작하기 전에 뭐가 떴는데 오랫동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지금 제가 24분 했는데 28분 정도에 배터리가 없어서 꺼진다고 이렇게 앞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사실 이제 4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4분 뒤에 V앱이 저절로 꺼지면은 아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V앱 시작하기 전에 26분 28초까지밖에 방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럼 2분인데 이제 거의 1분 남은 2분도 거의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갑자기 꺼지면 우선은 미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왜냐면 몰래
이거 갑자기 꺼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일을 너무 아름답게 생겨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저희 더보이즈 멤버들 많이 이렇게 브이앱도 봐주시고 이렇게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생일날은 저희 더 함께 다같이 하면은 너무 좋겠네요. 다음 생일에 진짜 다같이 하면 너무 좋겠지만 한번 그때도 또 상황을 봐봐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말을 끝내겠습니다. 더비 오늘도 오늘 이제 무슨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도 기분 좋게 하루를 내일 시작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마지막 인사말인 끝. 이제 언제 꺼질지 몰라요. 사실 저도 언제 꺼질지 몰라서. 근데 아까 전에 26분 28초에 꺼진다고 했어요. 맞을 거예요 아마. 28분 26초인가? 26분 28초인 것 같아요. 한번 진짜 그런 지금 26분이야. 그 지금 10초 지났거든요. 여러분들 설마 꺼지진 않겠죠? 설마 꺼지면 이거 진짜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얼만큼 제가 브이앱 할 수 있는지 초까지 나오는 거면은 이제 3초 뒤면 꺼내. 1, 2, 3, 4. 어? 안 꺼지네? 28분인가? 모르겠어요. 안 꺼지네요? 와! 안 꺼진다. 20, 아닌가? 아무튼 뒤에 28초는 확실했고 26분 28초 아니면 28분 아닌데 27분인가? 아무튼 27분까지 기다려보고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더 하죠 뭐. 아니라니까 뭐. 안돼 진짜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딱 방송하기 있고 이렇게 확인 있고 여기 20몇 분 28초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것도 생겼나? 세상이 너무 좋아졌는데? 이랬는데 지금 27분하고 28분을 기다려볼게요. 그러고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알았어 알았어. 와우 진정해. 아무튼 진짜 신기했어요 그런 거. 어? 27분은 아니네요. 어? 28분 26초인가? 아닐 텐데 모르겠네요 저도. 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안경은 가방에 있죠. 숙소 언제 갈 거냐고요? 부위 끝난 가야죠. 끝나 가서 또 이제 내일도 저희 이제 따로 이제 뭐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부위 끝나고 가서 자야죠. 오늘의 마지막 브이앱이 될 거예요. 마지막 멤버의 브이앱. 어? 28분대도 안 꺼지는데? 안 꺼지네요. 29분이었나? 아니 모르겠어요. 포기! 그래도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비 고마워요. 한번 이번에 이모티콘이 그때보단 잘 되나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어머 이게 뭐야? 할로윈 때였구나. 어! 이거는 사과. 이거는 요리사. 이거는 선글라스.
아, 제가 하고 싶은 게 안 됐네요. 이거는 모자. 어, 이거 조심해야 돼. 잠시만요. 이거. 아, 안경이구나. 안경 썼습니다. 이렇게 안경 쓸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안경 쓰고 왔습니다. 안경 쓴 모습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팍 터치로 이렇게 안경을 썼네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네요. 너무 좋네요. 여기 안경 다른 안경도 한번 써볼까요? 어? 뭐가 다르지? 잠시만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 뭐가 다르지? 어? 똑같은 안경이네. 아무튼 안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또 편안하게 가방에서 갖고 오지 않고 안경을 쓸 수 있네요. 다른 안경 여기 있다. 아, 이거 그때 제가 뭐 또 모르고 전 안경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막 이렇게 이 진주 같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새덩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는 많이 했었고, 이게 제일 무난하다. 어! 닭이다. 아무튼 이 안경. 아, 제가 비둘기 키우기 게임 한댔잖아요. 비둘기 키우기 게임을 한댔는데 제가 어디까지 키웠냐면, 이름을 한번 봐야 돼요. 비둘기 게임. 비둘기 키우기가 사전 가면은 프린세스 둘기까지 지금 아직 키웠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프린세스 둘기까지 지금 17 이젠 제가 진화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거 딱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이 친구까지 키웠어요. 38분이었나? 아, 미련 버리자. 근데 아까 전에 26분 28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계속 되니까. 이 비둘기 키우는 게임이 진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정말 시간이 저도 모르게 되게 집중하고 진짜 별거 할 게 없거든요. 별거 할 게 없는데 되게 많이 오랫동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뭔가 손이 심심하시거나 뭔가 조금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비둘기 게임, 키우기 게임 한번 해보세요. 게임 이름이 비둘기 키우기일 텐데? 어, 비둘기 키우기 그거예요. 비둘기 키우기. 창민아 좋은 꿈 꿔. 알겠습니다. 요즘 꿈을 안 꾸는 게 좋다니까 꿈을 안 꾸긴 하지만 좋은 꿈 꾸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꿈을 꿔볼게요. 제가 창민아 왜 멤버들을 무섭게 하는 게 좋아요? 크크크. 사실 저는 무섭게 하는 게 좋은 것보다는 멤버들이 반응도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제가 좋아하잖아요, 무서운 거를. 그 무서운 거를 그 친구들한테도 재밌다는 거를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무섭지만은 않다. 근데 또 많이 무서워하니까 가끔씩만 해야죠.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가 뭐예요? 저는 그 케이크 좋아해요.
이썸이라고 카페가 있는데 이썸이라는 카페에 딸기가 올라가 있고 초코 케이크 있어요. 그 케이크가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전부터 많이 먹었었는데 그 케이크가 저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썸에 딸기 올라가 있는 초코 케이크. 그거 진짜 맛있어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 공차픽, 저는 공차를 가지 않아요. 공차를 안 좋아하는 것보다 먹지 않습니다. 공차 먹지 않아요. 뭔가 읽고 싶은데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나랑 똑같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게 댓글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제가 읽으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 베라픽. 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초콜릿 무스 슈팅스타. 왜냐면 초콜릿 무스를 먹고 슈팅스타로 이렇게 텁텁했던 입을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그리고 항상 두 개밖에 안 먹어요. 도전을 해봤는데 항상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 개. 좋아하는 색은 무슨 색? 연보라색! 이건 저희 더비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연보라색을 좋아합니다. 연보라색 좋아해요. 하고 저도요 이렇게 오셨네요. 아이고 편지가 여기 댓글이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안 돼. 왜 그래? 안 된다나. 또 이렇게 38분 28초였나? 아닌가? 모르겠다. 또 이 미련. 창민아 진짜 사랑해.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안경 쓰니까 모범생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죠. 우리 손을 비교해. 제 손 크기 어떻게 비교하죠? 화면을 이렇게 대보세요. 손. 안경 너무 자연스럽죠, 그쵸? 저도 지금 진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구만. 아주 신기하구만. 숙제하신대요. 파인애플이 들어간 피자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되게 뭔가 파인애플 피자? 처음에 예전에 진짜 완전 예전에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청주에 서울 연습생이 때 서울에서 이제 청주 가면은 제가 항상 피자가 먹고 싶으면 엄마가 피자 한 판을 시켜줬어요. 그게 얇은 피자에 그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진짜 그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먹은 때도 있었어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피자 한 판을 다 먹었지? 근데 얇은 거였어요. 근데 다 먹었습니다. 그 파인애플 피자를. 굉장히 맛있었어요. 굿. 이게 손으로 움직여야 돼.
숙제해야지. 숙제 조심히 하러 가세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젠 슬슬 이젠 자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 꺼지지 않았지만 슬슬 이제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더블분들도 주무셔야 되고 저도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밖에서 선우가 기다리고 있겠죠? 같이 집 가려고? 안 기다리진 않겠죠? 아마도 기다릴 거예요. 선우야 기다리고 있지? 밖에서 V에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더비분들도 얼른 이 V앱에 V앱 퇴근하세요 지금. V앱 퇴근하세요. V앱에서 당장 퇴근하셔서 주무세요. 다들 퇴근하십시다. 저도 빨리 V앱 퇴근할게요. 퇴근하고 또 출근하는 그날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퇴근 얼른 퇴근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언제 하트가 100만이 넘었죠? 그런지도 몰랐네. 이렇게 또 저는 또 항상 아 오늘은 진짜 짧게 이제 인사만 드리고 가야지 이러는데 벌써 40분이나 해버렸네요. 어떡해. 아무튼 저는 이젠 더비 진짜 휴대폰 꺼지지 않았지만 가보겠습니다. 진짜 내일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밖에 누구였지? 잠깐 훅 지나는데 동작 봤어. 아무튼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도 내일 좋은 하루 보낼 테니까 얼른 이젠 숙제하시는 분은 숙제하시고 자야 되는 분은 자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목이 아파요. 빨리 가서 따뜻한 물을 먹어요. 따뜻한 물을 먹고 내일은 더 좋은 컨디션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또 생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래서 파이팅 넘치게 오늘도 스케줄 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얼른 쉬고 내일 또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말만 몇 번 반복하고 있네. 아무튼 더비 고마워요. 생일 챙겨줘서 어피치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카카오 최고. 카카오 최고. 어피치 잘 쓸게요. 오~ 안녕 더비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 좋은 꿈이 푹 자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젠 저는 떠나보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소중해요 우리 더비. 안녕. 저는 가볼게요. 끝! 퇴근!